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트럼프 세금 보고서 털어보기입니다. 미국 의회가 상하원 합동 조세위원회입니다. 정확하게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환급 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개됐죠. 전국 단위 어떤 신문에서 큰 뉴스로 다뤄졌는데요. 다만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요, 세금 신고서 자체는 아니고요, 요약된 정리된 자료이고요. 2015년부터 20년도까지의 세금 신고서 전문은요, 조만간 좀뺄거 빼고 좀 민감한 그런 정보도 있을 테니까요, 공개될 것이라고 발표됐죠. 아무튼 이걸 통해서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신고서 정보가 공개되게 된 거죠. 원래요, 미국의 대통령들은 아마도 한 명도 예외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본인의 재임 기간 중에 세금 신고서를 공개해 왔습니다. 이걸 강제하는 법적인 어떤 그런 근거는 없었는데요. 그동안 뭐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에 안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법으로 강제하는 그런 법이 통과가 된 거죠.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평가를 내리려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 이전에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그 인물이 굉장히 큰 사업가 이면서 거부로 알려져 있었죠. 그리고 그만큼 큰 돈을 버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많이 안 냈다라는 그런 소문이 계속 있었던 그런 분이다 보니,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인지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되고요. 우리는 이 기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요, 그리고 그와 비슷한 고액의 자산가이면서 어떤 소득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소득세 전세 플래닝을 진행해 왔는지, 진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 거죠. 근데 좀 설명이 된것 같아요. 뭐냐, 누구나 세금 신고 서류가 공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가 법에 따라 엄격하게 어떤 이 컨피덴셜리티를 관리하고요, 그걸 보장하는 게 바로 소득세 신고 자료라는 겁니다. 마침 최근에요, 어떤 굉장히 유명한 거부 중에 한 명이에요. 켄 그리핀이라고 하는 시타델이라는 어떤 유명한 헤지펀드의 파운더이면서 대표인데요, 거의 뭐 재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IRS를 소송을 했어요. 그 내용인 건 뭐냐면, 여기 지금 기사 있습니다만, IRS가 간단하게는 이 본인의 과세 정보를요, 뭐 탐사 보도하는 이런 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함부로 공개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소송을 한 거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진 모르겠으나 이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IRS는 실제 그 메모랜덤에 이와 같은 규정이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Right to confidentiality인 거죠. Taxpayers have the right to expect that any information they provide to the IRS will not be disclosed. 택스페이어들, 납세자들이요, 이 과세당국에 보낸, IRS에 보낸 정보는요, 공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Unless authorized by the taxpayer or by law. 그러니까 그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개되면 안 되는 거고요. 또한 법적인 합당한 근거가 없으면 함부로 공개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세금 신고서가요, 뭐 어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동의 없이 공개되거나 할수 있다라고 지레짐작 내지는 우려할 필요는 없겠다. 심지어 정부기관이라 하더라도요, 뭐 외국의 정부기관, 국내 정부기관 모두요, 내가 동의하거나 법적인 어떤 법상 근거가 있지 않으면 IRS는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 배경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이제 트럼프 세금 보고서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내용을 볼게요. 그러면 2015년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요, 이런저런 내용이 있죠. 보시면 15년도의 소득, 웨이지니까 임금, 급여 14,000불, 얼마 안 되죠? 택서블 인트레스트, 이자 소득이 900만 불이나 되네요. 이와 같은 등등등등, 뭐 캐피탈 게인, 뭐 매각한 게 3,500만 불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손실로 나오는 게 있죠. 렌털 리얼 에스테이트 스케줄 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 780만 불 손실이죠. 그다음에 other income이라는 것도 역시 굉장히 큰 금액, 7,600만 불로 손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득 본, 이 소득이 있음에도 이두 가지, 스케줄 2, 렌털 리얼 에스테이트과 other income이라는 걸로 인해 실제 2015년도는 순손실 3,100만 불로 끝나게 됐네요. 그래서 세금, 여기 나오는 텍스도 0이죠. 여기 밑에 Alternative Minimum Tax라고 해서 설명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좀 오늘 수준을 넘어서니까요, 넘어갈게요. 그냥 세금을 줄이는데 또는 과세소득이 이렇게 결정됐다 정도로 짚고 넘어가고요. 2016년도 볼까요? 마찬가지네요. 임금이요, 급여소득은 이번에는 뭐 거의 없네요, 900불이니까. 그리고 Taxable Interest 역시 900만 불가량 많고요. 디비던드도 30만 불, 그리고 비즈니스 인컴 800만 불 등등이 있고,
마찬가지로 손실로 잡힌 것이 렌탈 리얼스테이트 스케줄 2로 1,500만 불, 어저 인컴이 손실로 잡혀서 4,400만 불이요. 토탈로 3,200만 불의 순 손실. 역시 마찬가지로 택스는 0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2017년과 18년도 보면요, 비슷하네요. 수입. 근데 2017년 아시다시피 대통령 취임을 한 때죠. 그러다 보니 웨이지 아마 대통령으로서의 급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때부터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택서블 인트레스트 여전히 큰 금액 670만 불, 940만 불 2017년, 18년 이렇고요. 둘 다 마찬가지로 스케줄 2 렌탈 리얼스테이트로부터 나오는 1600만 불의 손실, 1100만 불의 손실, 그리고 other income으로 1200만 불 손실, 18년도에는 플러스로 돌아섰네요. 이런 내용. 그래서 결국 요 웨이지와 택서블 인트레스트와 같은 소득 금액이 이 스케줄 2와 other income으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201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39만 불 웨이지, 택서블 인트레스트 1100만 불로 늘었고요. 등등등등 해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스케줄 2 렌탈 리얼스테이트로 로스가 1600만 불. 그래서 토탈 소득 대비 손실을 인정해서 토탈 인컴이 400만 불로 줄어든 거죠. 이렇게 쭉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도요. 임금소득이 있었고요. 39만 3천 불. 그리고 택서블 인트레스트 1012만 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큰 금액 1500만 불의 렌탈 리얼스테이트로부터 스케줄 2라고 되어 있는데요. 손실이 들어온 거죠.